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6월 16일 금요일 새벽 5시 반입니다. 네, 라라레이크를 가려고 아침 일찍 준비를 해서 나왔고요. 네, 아침 일찍 출발하다 보니까 뭐 사진이나 준비할 영상은 없고요. 네,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총한 900km 좀 넘는 거리일 것 같고요. 그냥 한 번에 다못 가니까 4일에 걸쳐서 아마 도착을 하게 될 거예요. 네팔 도로 특성상 안 좋은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비가 어제까지 엄청 쏟아졌는데 또잘 다녀오라고 날씨까지 맑네요. 네, 이제 큰 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여기 쪽은 이제 수현분아트가 나오는 링로드 길이고요. 이제 여기서 꼴랑길을 통해서 무글림까지 일단 쭉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꽃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포스트고요. 보통 이제 나갈 때, 들어올 때 가끔 체킹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마 버스를 타고 다니신 분들은 이 길이 익숙하실 겁니다. 네, 카트만두에서 이제 벗어나는 고속도로 초입.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면 많이 막힙니다. 이렇게 차가 고장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큰 차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갈 때, 올 때, 이런 큰 버스들이 앞에 있으면 계속 길이 막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쪽 지역은 빠져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그리고 오늘은 380km 좀 넘게 달려야 됩니다. 그첫 구간까지 가지 않으면 그 나머지 일정에 맞게 도달을 할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현지인들이 가는 일정과 똑같기 때문에 뭐 길은 고속도로로 잘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팔 길이니까 어느 정도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덥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늦게 도착하는 거야 어떻게든 도착하면 되지만, 처음 가는 길그 구간만 380km가 넘고요. 그다음에 다음 일정은 또 지도를 보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탄꽃에서 한참 내려왔는데요. 고속도로를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길이 굉장히 안 좋네요. 이야, 포카라 가는 길만 길을 만든다고 해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카트만두 그 내려오는 길부터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렇게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벽 공사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우, 길이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아, 확장공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공사를 하고 있네요. 어이, 예,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확장공사. 아유, 일단 오토바이부터. 아유, 얌체 버스. 얌체 두명 더. 더워라. 한 20분? 네, 정체하고, 일단 가볍게 정리하고, 오토바이들부터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와, 차 밀려있는 거 봐. 네, 멘탈 홀더님 스티커. 여기 왔어요. 오토볼라님 거 원래 있었고. 그리고 좀 붙여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100km 떨어진 곳이고요. 네, 세팅은 이렇게 하고. 아이고, 아이고. 네, 가고 있습니다. 기름통은 이제 마지막 산, 이제 산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채우고 갈 거고요. 여기는 무글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 네, 이제 아침 먹고요. 무글린 오면 여기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 시간대는 아무 때나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 밥집 전문이라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무글린 촉에서 직진하면 이제 포카라 방향이고요. 이제는 네, 이쪽으로 갑니다. 안전장비를 좀 튼튼하게 입고 가면 많이 더워요. 그런데 안전을 위한 거니까 뭐 더위는 좀 참아야 되겠죠. 어쨌든 잘 먹고 잘 쉬다가 네, 출발합니다. 여기도 이제 구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먼지가 좀 날리고요. 더워요. 더워. 추월. 어제까지 비가 와서 그런가 이 강이 물 색깔이 흙탕물이네요. 여기도 다리 확장 공사 중. 아,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실드 내리니까 더 덥네. 아, 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더운 바람이 들어오네요. 큰일이네. 여기가 더운, 그렇게 더운 지역이 아닌데, 와. 저희 습하진 않은데,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 예전에도 치탄을 갔을 때도, 아, 날씨 꽤 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네팔은 우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네, 비가 자주 내리고 있어요. 뭐 그런데 다행히 오늘은 비가 안 오고 해서 뭐 비옷 안 입고 가는 게 어디예요. 네, 본격적으로 더운 지역에 들어섰어요. 알로왕 215km. 수루케까지는 400, 얼마? 네. 예전에 여기서 보트를 탔던 곳 같아요. 치트한 갔다가 오면서. 네, 물이 좀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강폭이 넓고 하니까 여기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아, 여기가 카트만두에서 한 147km 떨어진 곳이네요. 아, 룸비니까지 오토바이로 간 적은 네, 처음이니까 길이 생소합니다. 비행기 타고 일 있어서 갔다 온 거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대략 날씨가 40도 넘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여전히 오프로드 나왔다가 온로드 나왔다가. 네, 반복적이긴 한데요. 물도 많이 뿌려놨고 미끄럽고 먼지는 뭐 그냥 보통 정도? 완전히 안 보일 정도는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갈만합니다.
이렇게 일자로 다 되어 있어서 좋기는 한데, 길이 언제 이렇게 넓어져서 다시 만들어질지. 와, 여기가, 네. 예. 너무 뜨거워요. 제가 지금 몇 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있는데. 보이나? 네. 추울합니다. 일단, 이런 길을 좀 벗어나서요. 좀 좋은 곳이 나오면, 좀 시원한 물도 좀 먹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보면 포카라 가는 길도 이렇게 구간구간 이렇게 길을 뜯어놔가지고, 별로 좋진 않은데, 비슷한 것 같아요. 먼지 날리는 것도 뭐 비슷하고. 이게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문제가 생겼어요. 가방이 뜯어져 가지고 지금 임시로 밴딩 처리하고 그리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루케까지 가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오른쪽에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당장 뭐 땜빵을 할 수 있는 가게도 없고 해서 임시로 고무 밴딩 처리를 하고 일단 1차 목적지까지 가서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엄청 덥습니다. 네, 잠깐 길 잘못 들어서 쉬고 있는데 바람이 되게 세게 불거든요. 그런데 뜨거운 바람 불어요. 엄청 덥습니다. 사탕수수 주스 마시러 왔어요. 너무 더워요. 여기 모래폭풍 불어요. 모래폭풍. 와, 엄청 덥습니다. 고프로나 휴대폰을 밖에 낄 수가 없고요. 뜨거워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잔째 마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 이거 차가운 게 있다고 해서 마시고 있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그리고 소금도 들어가 있어서 땀 많이 흘리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예, 두 잔 마시고 아직도 지쳐가지고 열도 좀 식힐 겸 해서 좀 이따 가야 되겠는데 큰일입니다. 저 박스 안에 너무 뜨거워서 기계들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룸비니 게이트 딱 통과하자마자 또 이렇게 펑크가 나가지고 여기가 오토바이 수리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형 버스 수리점인데 지금 해주고 있어요. 너무 힘드네요. 땀이 엄청납니다. 모실 보스를 밟아서 타이어 안쪽에다가 테이프 같은 거 발라서 이제 튜브 넣어준다고 하네요. 두바이가 고생입니다. 네, 이제 타이어 안쪽에 있는 거 체인지 했고요. 튜브 바꿨고 여기가 큰 차들 하는 곳인데 이렇게 도와줘서 어쨌든 마무리가 되고 있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호텔까지 106km? 아, 110km 정도 남았고요. 이게 딱 오자마자 되게 또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바로 앞에서 멈췄거든요. 그래도 운이 좋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380km. 바람이 이제야 좀 시원하네요. 오는데 너무 더워서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첫째 날은 잘 도착했습니다. 1000높이짜리 방입니다. 네, 그러면 내일 또 일찍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